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오늘은 14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3번째 강의는 구다 천국과 고마 한국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환인 12 분국입니다. 환인 12 분국의 하나입니다. 환인 12 분국이죠. 예. 오늘은 그 구다 천국에 속하는 티벳과 이웃인 네팔, 네팔의 그 지명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 눈에, 필자의 눈에 띄는 지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테르 하툼이라고 나옵니다. 테르 하 툼. 이 테르가 다리죠. 원형은 데르입니다. 데르. 데르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니까 테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타르와 타르의 모음 비능이 테르예요. 타르, 테르. 그다음 티르, 투르. 이렇게 되죠. 이해가 가시죠? 예. 여기 타르의 비능이 테르입니다. 그러니까 타타르, 앞에 타 붙이면 타타르입니다. 타르죠. 달이죠. 이것도 달입니다. 테르, 달. 이건 해, 하입니다. 하. 해 떴다. 해가 떴네. 이불, 뭐, 세탁물 빨리 말리라. 이때 그 해입니다. 해의 변형이 하예요. 해는 이렇게 해가 되죠. 하, 태양을 말합니다. 툼. 툼은 국외어마로 하면 춤이 됩니다. 자음 티엇이 자음 치엇으로 바뀌는 거죠. 그 툼이니까 춤이 되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춤 되죠. 춤. 툼이 국외어마에서 자음이 치엇으로 호환이 되면서 춤으로 되니까 추의 어머니죠. 추의 어머니. 차, 초, 추, 채, 치, 초, 차, 채, 추, 초, 치. 이러한 모음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것을 필자는 고대에 우리를 부르는 종족 이름이 이렇게 표기되었다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티, 투, 이런 타 이런 표기는 주로 그리스 언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툼으로 나오는데 원칙으로는 춤입니다. 추의 어머니죠. 태양과 달의 추 어머니. 추종족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마호타리. 요거 비슷합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죠? 타리 됐죠? 마호타리.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탈이 이라면 끝나는데 복잡이 들어갔어요. T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죠. 갔습니다. 이거나 갔습니다. 달이죠. 달. 탈이는 왜 달이냐? 원형은 달입니다. 달이. 그 위로 올라가면 달이에요. 달이에서 달이 달으로
언제 나온다고 분명히 내가 아까 강의를 했습니다. 달이 달이가 됩니다. 달이니까 달이죠. 달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니까 달이가 되는 거죠. 달을 말하는 겁니다. 달이에요. 태양이죠. 아, 조금 전에는 하로 됐는데 호예요. 몸이 바뀐 겁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을 그 이야기하는, 태양을 표시하는 가림토 문자가 영어로 H인데요. 나 영어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필자가 영, 지금까지 영어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H, V, 뭐 M, 이런 거. 영어지, 이게 한글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필자도 그래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가림돌 문자의 하나입니다. H와 V, M, 이것은 가림돌 문자를 말합니다. 이것의 H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 요 M은 무엇이냐도. 어머니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V는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도 이렇게 서여졌고요. 이렇게도 서여졌다가 이렇게 거꾸로도 서여졌습니다. 아버지를 뜻했습니다. 태양과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H가 태양인데, 오늘날 영어의 H가 된 것인데, 사실은 가림돌 문자입니다. 이거 좀 가림돌 문자예요. 영어 아닙니다. 가림돌 문자가 오늘날 영어를 이렇게 응용, 다 인용을 한 거죠. 오늘날 영어는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고대 영어는 크로아티아에서 왔고 오늘날 모든 현대적인 오늘날 영어는 프리지아어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어, 라틴어 어휘를 가져다가 오늘 영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H, V, M은 좀 우리 가림돌 문자, 가림돌 문자에 그것을 다 인용해 갔다는 거죠. 그것을 인용해서 그리스어로 가고 라틴어로 가고 그것을 다시 오늘날의 영국 사람들이 인용해가지고 영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시는 가림돌 문자라는 거죠. 우리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양의 변형에 대해서 하가 호가 됐다는 거, 후, 그럼 희, 좀 태양입니다.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양과 달의 어머니죠. 마, 마마, 마 하나만 되는데 반복합니다. 마마, 파파, 파파. 원형은 바바입니다. 바바. 바바예요. 바가 두 군데 가죠. 바. 아버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파파. 파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는 F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파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건 이거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마 하나만 붙여도 되는데 마마 두 개 붙여도 마 되고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네요. 요거 싸, 예, 파르사라고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파르사. 파르사. 파르사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예, 파르사, 바라죠. 바라고 파르사, 파르사 여기 있죠. 이 파르사가 뭐냐? 파르가 뭐냐? 파르와 앞에 바르가 있습니다. 바르. 광명입니다. 광명. 광명을 이야기해요. 광명을. 바르. 원래 바르에서 바르라는 이 말이 광명은 광명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말에 박, 박, 백. 이게 광명 밝다는 거죠. 그 박 이렇게 됩니다. 혹은 박 이렇게 되죠. 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명이네요. 광명 두 가지가 있는데 바르가 있고 박이 있고 백이 있습니다. 인도 유럽을 하면 어찌 됩니까? 박이 팍이 됩니다. 여러분들 박씨할 때 이 박 있죠. 밝다는 겁니다. 뭐 바가지 박자가 아니에요. 밝은 종족이라는 거죠. 박. 밀양 박씨죠. 우리가
박은 바로 이걸 박을 이야기합니다. 밝다는 거예요. 밝은 종족이라는 거죠. 그게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니까 파악이 된 거죠. 이 발언은 정현종 교수가 자기 연구에서 이집트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집트 수메르하고 이집트 그 연구에서 자기가 찾았는데 강맹이에요. 이 강맹이 바르가 인도 유럽으로 되면 파르가 됩니다. 파르 나오잖아요. 바르가 파르로 변하는 거죠. 경험화되는 변하는 겁니다. 파르가 다르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비교 언어학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비읍이 피읍으로 변하는 겁니다. 강맹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는 새로운 강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르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두 가지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흐. 세계적인 음악가 바흐. 이 바흐가 밝은 집단에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흐가 볼까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H가 붙었어요. 태양이 붙었습니다. 붙고 이건 박입니다. 박. 그런데 읽을 때는 바흐라고 읽죠. H가 들어갔으니까. 태양의 밝은 집단에서 바흐 가문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바흐 가문이. 그래서 이 바흐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흐 가문이 밝은 태양의 밝은 집단에서 이 바흐 가문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돌라카 지구입니다. 돌라카. 돌라카가 뭐냐? 돌라카. 돌라카 지구라 딱 나오는데. 돌라가 뭐냐? 돌, 델, 둘, 달. 달이에요. 달의 변형입니다. 달, 둘, 델, 돌.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 장난입니다. 몸이 바뀌는 거죠. 몸이 바뀌니까 여기서 이상하게 나옵니다. 인도 유럽으로 하면 경험만 되니까 톨 돼요, 톨. 이건 텔 됩니다. 이건 툴 됩니다. 이거는 탈 되죠. 같습니다. 개그만 해서 된소리로 변한다 뿐이지 몸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예. 탈, 돌, 텔린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돌이 다르고 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의 변이에 따라서 그리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락하는 달 집단입니다. 필자가 연구한 바로는 이 집단을 고대에 제가 아마 1강인가 2강에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카는 원형이 갑니다. 가. 가문할 때 가문. 가문할 때 갑니다. 가. 이 가도 되고요. 집가도 되고 한문으로 따지자면요.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카는. 그래서 갑니다. 가. 가가 은행이고 카로 된 것이죠. 가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구가 되든지 몸이 바뀌는 겁니다. 고가 되든지 같습니다. 집단을 이야기했죠.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라. 태양의 집단이죠. 가라. 라가 들어갔으니까. 태양의 집단인데 그냥 태양의 집단인데 그냥 집단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태양이 뭐 제일 우선이었으니까 굳이 태양을 이야기 안 해도 집단이죠. 가라, 개라, 구라, 고라. 전부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계속 붙어 다니니까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기역이나 키역을 안 쓰고 시를 많이 쓰죠. 카, 쿠, 케, 코. 이렇게 너무 많이 씁니다. 유럽에서는. 집단을 이야기하죠. 전부 집단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면, 골 혹은 고을. 고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고을, 고을은 고을입니다. 고을. 고을. 고을과 고을이죠. 고을은 인도 유럽을 하면 콜 됩니다. 콜. 가시면 집단을 이야기하죠. 집단. 이런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든지 안 붙, 마지막에 안 붙어도 관계없어요. 안 붙고 C만 붙었어도 집단입니다. C나 K나 G나 이런 게 붙어있어도 다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 몸이 붙어있으면 이렇게 붙어있어도 집단이 되고 없어도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집단입니다. 다리 집단이 돌라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아주 좋은 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카스키 지구가 있습니다. 카스키. 카스키가 뭡니까? 카스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고시의 변형입니다. 고시가 환웅의 환웅 종족이에요. 환웅 시대부터 내려오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원전 고조선 이전에 환웅 시대부터 내려오는 종족의 이름이 고시 종족이에요. 고시 종족이 고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요. 고스, 가스, 구스. 성경에는 구스로 나옵니다. 구스. 구스라고. 그게 고시입니다. 고시라 해야죠. 구스를 인도 유럽을 하면 쿠스가 됩니다. 혹은 쿠스가 되죠. 이건 카스입니다. 카테요. 카스는 C로 하면 카스가 되죠. 고시라 해야죠. 로마 화폐에 보면 코스로 나옵니다. 같습니다. 요 몸만 변했다 뿐입니다. 이렇게 A, A, 뭐 O, U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카스. 카스인데 CAS로 안 하고 K로 했네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K 발음 많이 하고 유럽에는 C 발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스는 바로 고시를 말합니다. 이건 집단이죠. 집단은 고시. 고시 집단이에요. 고시 집단. 고시 종족이 모여서 옹기종기 살았던 지역을 카스키라고 불렸다는 거죠. 카스키. 그 다음에 보면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네 번째에 보면, 바르디아 지구가 있습니다. 바르디아. 바르디아가 뭘까요? 바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광명입니다. 파르의 인도 유럽어가 파르가 되죠. 강명을 이야기하죠. 강명의 머리입니다. D는 머리예요. 두, 디, 대, 도, 머리가 됩니다. 야는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강명의 머리야. 이 말입니다. 강명의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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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강명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강명의 머리를 부르는 이름이 머리야인데 네 번째 바르디아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르디아, 예, 강명의 머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굴미 지구가 있습니다. 굴미. 굴미는 무슨, 무엇을 말합니까? 굴미가. 굴미는요. 굴미. 어머니 집단이라는 거죠. 어머니 집단. 굴의 변형이 갈 됩니다. 갈. 갤, 굴 되죠. 집단입니다. 갈이 인도 유럽으로 변하면 칼, 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표기가 되죠. 이게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집단. 원형은 갈이죠. 그러니까 굴, 굴이니까 갈의 변형이 몸만 바뀌 유로 됐으니까 집단이죠. 어머니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굴미는, 여섯 번째의 굴미는 어머니 집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지명을 보면요. 팔파 지구가 있는데요. 이 팔파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팔파, 팔파. 팔, 파. 무슨 이야기? 팔파가. 팔의 변형은 발입니다. 발. 발을 가로, 세로로 변형된다고 보면 발이 발이가 됩니다. 발은 아까 설명드렸죠. 팔을 갖고 발이가 팔을 변한다고 강명을 이야기합니다. 발이 발에서 발이 발으로 나오는데 발에서 인도 유럽으로 팔이가 된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팔은 뭡니까? 강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명의 아버지, 아버지를 반대와 팔에 했을까요? 인도 유럽으로 변 바가 파가 된 거죠. 바가 인도 유럽으로 파가 된 것이죠. 특히 포르투갈 같은 데 가면 파 이렇게 F로 씁니다. 이렇게 F, A. P 안 하고 F로 간혹 씁니다. 그래서 강명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돌파라고 나오네요. 돌파지구. 달의 아버지. 돌파. 돌은 달의 몸의 변형이니까 달입니다. 달. 달의 아버지입니다. 아까 파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은행은 반대예요. 반대. 인도 유럽으로 파가 됐다 그랬죠. 아버지 달이에요. 달의 아버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구 지구가 있습니다. 무구 7번에 보면요. 무구 지구가 있는데요. 어머니죠. 어머니 집단을 말합니다. 구는 개, 가, 고, 뭐, 몸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무도 마찬가지죠. 매, 오매. 오메 죽겠네 할 때 오메 이거 붙이죠. 오메 오메를 할 수 있죠. 그럼 매, 미, 그 다음에 마. 참 변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이건 집단의 변형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머니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정체성으로 삼는 종족, 그게 집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네팔의 그 지명에, 지구 지명에 보면, 4번에 보면, 바주라 지구가 있습니다. 바주라가 뭐냐? 내가 잘못했는데 한번 봐주라. 이게 아니고요. 바. 주라. 여기 주라가 재미가 있습니다. 바는 아버지죠. 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태양의 아버지 주입니다. 주예요. 주인데 저 흑해 연안에 가면 주가 유어로 발음이 되고 칠레나 저 남미로 내려가면 이 발음을 후라고 부릅니다. 히어스로 발음이 돼요. 이 발음이 후라고 하지 주나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 유라면 유대, 혹은 유태. 그 유태인 할 때 유태. 이렇게 유 발음을 하지만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주 발음을 쓴단 말입니다. 주가 된다고요. 유가 아니고 주가 됩니다. 그런데 남미에서는 칠레 저 밑에 내려가면 후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방에 따라서 그렇게 언어상의 표기가 발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주로는 결국 뭐냐면 태양의 아버지 주입니다. 주는 비교 언학에서 같은 자음 군인 시엇, 지엇, 치엇은 서로 바꾸어서 표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교 언학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주는 추도 되고요. 치어스로 되면
주는 추도 되고 시에서 들어가면 쓰가 됩니다. 쓰. 그는 추 되죠. 이건 주. 주는 추도 되고 H 붙여가지고 추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 같은 자음군인 시엇, 지엇, 치엇이 서로 호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도 맞고 수도 맞다는 거죠. 다만 S로 나가는 이 수로 나가는 것은 오늘날의 그 아랍 지역의 그 지명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유태인들도 같은 발음을 씁니다. 오늘날 유태인과 아랍은 같은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본체에서 난 사람들이 오늘 유태인이고 거기 몸종에서 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랍입니다. 예, 같은 혈통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씨를 같이 파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기 발성도 똑같이 합니다. 수 이 발음 많이 써요. 이 주나 추 이 발음을 거의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고 수 발음을 많이 씁니다. 예, 이것은 제가 그 레바논, 쿠웨이트, 사우디 그 지명을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본 바 거의 90% 이상이 저희 이렇게 발음을 쓴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네팔 지구에 나타 지구 지명에 나타난 그 이름으로서 그 정체성을 하나씩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명에서 고시, 광명, 사람의 머리, 어머니, 달, 태양, 이런 것을 표기하는 지명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구다 천국은 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위 문명인 고조선의 달 문명과 그러니까 태양 문명은 바로 어머니가 앞장서는 목의 혈통의 문명이었고 또 나중에 아버지로 연결되는 그 달 문명 그리고 머리라는 정체성을 가진 머리 종족 그리고 광명을 두 가지라 말씀드립니다. 바로와 박이라는 거죠. 밝다는 거. 두 가지로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그 환웅 시대에 이전에 있었던 고시 종족. 이러한 정체성이 네팔 지구 지명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명을 통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필자 말고 그 환인의 열두분국을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뭐 유튜브 강좌에서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바로 뭐 개켄 한국이다 주장을 하는데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 옆에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스탄이 들어가는 땅은요. 스탄은 땅을 이야기하죠. 페르시아어로 스탄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키르는 뭐냐? KYR이나 KIR이나 같습니다. 키르. 원형은 키르죠. 키르.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 기지는 뭐예요? 기지는 기스에서 기저로 변형된 건데요. 기스는 고시의 변형입니다. 고시 변형이 구스, 가스, 게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스예요. 그러니까 고시 변형입니다. 고시의 땅 집단은 고시 땅의 집단이라는 거죠. 고시 땅의 집단이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샤토 종족. 샤투어. 원칙으로 하면 샤가 아니고 차입니다, 차. 이게 그 아랍의 지배를 받으면서 샤로 굳어졌는데 표기법이 원칙으로는 차예요. 차투어. 차머리 종족이란, 차머리. 차머리 종족이 키르기스탄에 그것을 유시가 나오고 뭐, 사타 돌골족인데, 이 사타라는 것이 사시가, 그래서 사시도 나오고, 뭐,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주시도 나오고, 유방 유비의 유시도 나왔다라고 지난번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이 개켄 한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옵시다. 왜 그러냐면, 이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에 기껏해봤자 기원전 뭐 30세기, 20세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기원전 30세기, 20세기에 와서 왔다 갔다 해요. 환이 12분국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원전 7000년 이상, 6000년, 7000년 돼야 됩니다. 이 하이문명 가지고 개켄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문명이 되려고 그러면 BC 6000에서 한 7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키르기스탄의 정체성이 기원전 20세기, 30세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세계학자들이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고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많은 그 유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아니, 기원전 20, 30세기에 되는 그 국가를 갖다가 개켄 한이 12번국으로 낀가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게스탄. 구모 애국이라 해놨는데요. 다게스탄. 다게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다게스탄. 다게스탄은 어디 있는지 조지아권이 있어요. 조지아. 조지아 옆에 체첸 있고, 다게스탄 있고, 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있고, 뭐,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그 전부 다 그 조지아권입니다. 거기에 다게스탄이, 뭐라 해야 하나, 구모 애국이라 해놨는데요. 오늘날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체첸, 다게스탄, 이런 다양한 그런 국가가 형성된 거는 기원전 7000년이 아닙니다. 기원전 많이 해봤자 30세기, 35세기, 가장 많이 올려줘봤자 기원전 35세기, 30세기 밖에 안 됩니다. 방고의 남하로 인해서 흑해 연안 쪽으로, 볼가강 발칸반도 쪽으로, 이남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 방고의 남한데 기원전 30에서 35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형성된 국가들이고 그때 형성된 종족이기 때문에 환인 12분국에는 안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알마티 대학의 그 김정민 박사가 이야기한 환인분국의 환인 12분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그거는 고고 역사학을 바탕에 깔고 해야 됩니다. 그냥 카더라 이런 하는 게 아니에요. 고고 역사학을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된 고고 역사학을 바탕에 깔고 풀을 제끼다 보니까 기원전 최소한 6천, 7천 년이 되어야 환인 12분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 박사의 지론은 기원전 20세기, 30세기에 형성된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환인 12분국에 낀가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필자가 약 1년 반 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어떤 거는 또 마음도 급하고 또 뭔가 이렇게 준비가 여러 가지가 안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